수영이 오늘 구두 신기로 했잖아. 맞다. 아, 오늘 웬 사람이 이렇게 많어? 아이고, 우리 성경아. 사람. 아, 왜 앞에 사람들이 많은 거야? 웬 사람이 이렇게 많어? 빨리 가요. 빨리 가야 빨리, 돼요. 빨리 가는 건 뭐, 빨리 가는 건 못 가. 빨리 한국 선생님 이용관이 어디예요? 거기 옆에. 아, 빨리 가요. 없다. 거기 저 군인들 동상 서 있는데 보일 거야.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사람 많네. 아니 오늘 뭔 날이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아니 잠시만 우리 아까 저기 마이크 있잖아. 저기 사람 있잖아. 한국말 하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라고 광고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고 왔으니까. 수원아, 다가 좋아해. 자, 저 똑바로 보이는 것이 전쟁 기념관이야. 오른쪽에 저 장병들 서 있지. 보여? 네, 저기요. 어, 거기요. 지금 거기. 거기 보는 거. 어, 다 한복 입는 중이었네. 다 한복 입었어? 줄을. 오늘 며칠인데 이렇게 뭐 누가 오늘 왔나? 오늘 목요일이에요. 대통령 안 왔잖아. 박 대통령 안 왔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세종 인성 학당 어린이들. 네. 자, 저기가 메인이야. 저쪽이. 뭐지? 아, 뭔가 여기가 예뻐 보여. 어, 이거 어디 어디선가 봤지? 저기 우리가. 그렇지? 잠깐 스톱.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줘. 바 사진 찍으려고. 총 들고 있지 그럼. 저 전투를 상징하는 거니까. 어, 우리. 어, 요 우리 지 저기 저 평면 분수야. 늘 이야기하던 평면 분수. 자. 여기. 어. 어, 국기다. 자. 자, 여기 어디 우리가 본부를 여기를 잡자. 여기를 본부를 잡자.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불이에 해가 뜨고 해가 지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Thank you. 매공에 군바. 아, 안녕하세요. 나 낮게 해야지. 아, 맞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이곳은 워싱턴 내셔널몰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한국전쟁기념관이고요. 소리야, 미국어로 뭐라 했지?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오, 제니는?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어, 그래.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기념관은 이제 한국 전쟁 기념관 중에서 이제 같이 싸웠잖아. 미국이랑 한국이랑. 그래서 거기를 추모하는 전시관이고 하고 또 한국 전쟁 기념관은 2004년에 설립되었다고 해.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는 참전 기념관. 기념관에서는 참전 용사들의 군복이 있다고 해. 무기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야기 할아버지를 불러볼까? 이야기 할아버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오늘 한복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아유, 한복을 이렇게 곱게 입었네. 네. 어디서 왔다고? 한국. 한국인데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 인성학당, 그지? 네. 자기 소개 한번 해봐.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세종 인성학당 5학년 1기생 들여나온서 박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인성학당 5학년이고요. 예술반 김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인성학당 4학년 2기생 작가반 이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인성학당 4학년 2기생 김홍재입니다. 네. 여기는 미국 친구들. 미국 친구는? 안녕하세요. 천송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온 곳이 어딘가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이 건국한 이래 처음으로 외국 전쟁에 나간 게 한국이 첫 번째야. 그래서 외국에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3만 5천여 명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전쟁에서. 그래서 그 처음 참전한 한국 전쟁을 승리로 마감한 것을 기념하는 이거 공원에 온 거라고. 기념관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한번 격려를 한번 해야 되겠지? 네. 그럼 이렇게 돌아서 보자. 격려에 타면 고개를 숙이는데 많이 숙 돌아서 많이 숙이고 바로 할 때까지 깊이 숙이고 있는 거야. 네. 저 앞을 향해서 일동 격려. 바로. 자, 그러면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걸어서 한번 돌아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할아버지가 네. 찍으면서 따라갈 테니까 네. 가방을 들 사람 들고. 할아버지 멸궁의 횃불은 언제? 멸궁의 횃불은 일단 저쪽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멸궁의 횃불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들고 하면 좋겠어요. 하면 좋겠어. 이건 누가 맬까? 저요. 저 이제 마이크는 저기를 주고. 누구요? 희원 저기죠. 뭐였죠? 은경이? 소리를 주고. 소리 짜. 그다음에 은경이는 이 가방을 메고 할아버지가 저건 들고 가니까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에는 참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곳이고 네. 보면서 가거나 모르면은 제니한테 물어보면 돼. 뭐라 네. 뭐냐고. 자. 자. 할아버지 찍으면서 따라가요. 네, 가자. 소리야. 가세요. 우와, 오, 저 옷 뭔가 탐난다. 가오리. 이분들이 한국 분들인가? 아니면 미국 분들인가?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Turkey. Thailand. Sweden. Africa. Well, South Afric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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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소리 이거 좀 메고요. 왜 이렇게 내놨지 내가? 미국 사람들. 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저게 위에 저거. 저기 저 높이 한 건 잘못하면 접근하기 들키지 않을까? 저 위에 있는 옷이 안테나인가? 응? 안테나인가? 아. 요거 뿌리 뭐였지? 처음에다? 아,
아름다운 소리야 네가 여기고 제니야 줄리야 저기 우리 앞으로 가줄래? 하나 둘 셋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을 불러 나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2절을 모르면 1절 반복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박수 주세요 자기 우리한테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기 순서를 적고 한복은 벗어서 가방에 넣고 링컨 기념관으로 갈 것입니다. 한복 벗으세요. 네. 지금? 가방에 차근차근 잘 집어넣어. 착착 접어서. 자,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송은 씨. 송은이 상의 꺼내서 입히고. 송은이 상의 맨 밑에 들어서 가방 맨 밑에 비닐 위에. These are the 22 countries of the United Nations that went set true or gave medical. 대충 접어서 넣으세요. 옹경이 얼른 벗어. 누가 이거 찍을 사람이 아직 손이 안 났지? 위서야 손 났지? 할아버지가 접을게. 자 희원이 이리 와. 아니 그거 접어야 되잖아. 자. 저 할 수 없어. 잠깐 들어갔지. 이거 옷을 갈아입어요. 아니 여기서 입었는데. 언니가 가져줄게. 그럼 이걸로 바지. 이거 땅이 나. 우리는 바지 벗어요? 밑에 바지 입었으니까 지금부터 벌을 게 있으니까 옷을 가끈하게 입어야 돼요. 벌어야 되니까. 희원이는 경치를 주로 이것만 찍는 게 아니라 찍는 거야 주전을 경치도 찍었어요 되게 불편해 보여 할아버지 이제 접어요? 마음대로 알아서 해. 저 옷 입는 거 좋아하세요? 이거 입어도 되지?
맞지 맞췄죠. 그거는 속바지인데. 괜찮아. 너는 그거 괜찮아. 치마 다. 너 치마 그거 한복 아니잖아. 치마 다 들었어. 언니 언니들만 하는 거야. 너는 한복 아니라서 괜찮아. 아 비닐을 큰 거 하나 줘.